모든 항의 양수인 두 수열 AMBN이 N항까지 합이 같답니다. 합이 같은데 그럴 때뭐 이러이러한 뭔가 복잡한 식의 N항까지 합은 무엇보다도 크거나 같아요. 이걸 뭐 증명하라. 뭐 결과도 미지수로 다로 표현이 되어 있죠. 한번 식을 따라가 봅시다.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표현하세요라는 이야기인데, 그러면 여기 XY 대신에 AK, BK를 대입해서 이 식을 만들어라는 이야기겠죠. 그럼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. AK, BK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AK의 BK 제곱은 4의 AK, BK다. 자, 이 형태 만들려면 a 더하기 b 하나는 내려가지고 4는 여기로 가주면 되겠네요. 그렇다면 4의 AK, BK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. 자, 얘가 무엇보다 작거나 같아요. 여기랑 비교해보면,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, 요거 적어주면 되겠네. 요게 가가 되겠죠. 그래서, 4분의 AK 더하기 BK다라고 적읍시다. 그런데, 수열은 분리해서 생각하면요. AK의 합이랑 BK의 합이 같다라고 했잖아요. 그럼 요 둘을 합치면 2AK가 될 테고, 4분의가 있으니까 2분의 시그마 AK다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.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거잖아요. 자, 여기서 뭔가에서 얘를 빼면 지금 이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그럼 반대로 나아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 시그마를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. 그래서 요 부분은, 자, 시그마의 나는 요거 넘길 겁니다. 원래 있던 게 뭐냐 그러면 시그마의 AK, BK의 AK의 제곱이고요. 그다음 더하기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합쳐서 적으면 분모는 AK, BK. A제곱에 AB니까 A로 묶으면 AK로 묶으면 AK 더하기 BK가 되죠. 같은 게 있으니까 약분되겠죠. 그래서 뭐만 남겠다? 시그마에 AK만 남겠다. 그렇다면 나에 들어갈 이 자리에는 뭐가? AK가 들어가면 되겠네요. 그래서 AK에서 얘를 빼면 이래 된다. 우리는 이거 지금 궁금한 거고. 자,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는 위에서 뭐라고 구해놨냐 그러면 여기 있죠. 이 부분은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. 그렇다면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단 거보다 크거나 같아요 되겠죠. 그래서 다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식이 어떻게 변신을 하겠다. 자리가 요걸로 잠시 가볼까요? 그러면 시그마의 AK에다가, 자, 여기에 마이너스, 마이너스 단다 생각해 보세요. 그럼 부등호가 커요가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되겠죠. 그래서, 마이너스 2분의 1 AK, 아, 시그마 빠졌다. 시그마 AK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형태로 이 전체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. 그러면 이거 합치니까 뭐가 됩니까? 그냥 AK에서 2분의 1K 뺐으니까 당연히 2분의 1 시그마 AK보다 크거나 같아요라고 볼수 있죠. 뭐 이런 거 없잖아요. 그래서 다까지 결정했고. 자, 그래서 알게 된게 뭐다? 다까지 찾았으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? 2분의 1
지금 AK보다 크거나 같아가 성립한다. 그렇게 해서 가나다를 찾았습니다.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거 별로 없겠죠? 지금 AK 찾았고요. 지금 AK는 여기서 나왔고. 그 다음에 부등호. 얘 대신에 뭐다 적어서 헷갈리면 요 부분 대신에 요 부분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 텐데 얘가 양으로는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달아서 작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쉽겠죠? 그래서 이 전체 여기서부터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 나오는 결과가 왜 나왔느냐 원래 시그마 AK가 있고 마이너스 달면서 마이너스에 시그마 2분의 1 AK 이런 관계가 되어서 얘가 나왔다 그 말이죠. 답 찾아봅시다. 맞는 거 처음에 가에는 4분의 1, 그 다음에 AK,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분의 1, 두 번째는 AK, 그 다음에 2분의 1. 1번이 답이 되겠죠.